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온 갓갓 문형욱에 법원이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량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까지 5년 동안 1,900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 2년 전부터는 갓갓이라는 대화명으로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했습니다. 유포된 영상은 총 3,762개, 피해자는 30명이 넘습니다. 범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잘못된 성관계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음란물 제작 배포 등 무려 12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3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십 명의 피해자를 게임 아이템 취급하며 변태적 가학적 행위를 일삼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과거의 판결에 비해서는 진일보하고 또 한편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판결로 보입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제2의 문형욱을 향한 경고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형량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한 명 한 명이 굉장한 고통에서 살아간다는 점, 사회에서 완전한 격리를 위해서는 무기징역형이 마땅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